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뉴욕타임즈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되도록 많은 분들이 좀 더 정확히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부분에 시민의 정당 가입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영상이 짧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례표 도둑질을 막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비례표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의원만 내보내는 미통당 때문에 여러 소수 정당에 골고루 나눠줘야 할 우리 국민들의 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통당의 의석을 몰아주게 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35%의 표를 주고 미통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미통당에 35%의 표를 둘 때 민주당이 가져오는 의석은 7석, 미통당은 26석을 가져갑니다. 이게 표 도둑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둘째는 소수 정당을 위해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의석을 미통당이 싹쓸이 해감으로써 정작 소수 정당들이 가져갈 표가 없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투표하고 또 지지하는 정당에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은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되고 지지 정당에 투표한 표는 다 모아서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35%라는 예시가 그 비율을 말씀드린 건데요. 어떤 정당이 3% 미만의 표를 얻게 되면 그 표는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저는 사표 이론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지금은 표 도둑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할 거 없이 모두 다 뭉쳐야 한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외에도 여러 시민단체나 몇몇 의원들이 세우려고 하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됐든 다 뭉쳐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일단 시민을 위하여에 모였다가 만약 다른 곳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뭉치겠다고 하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의원들을 한 곳에서 내야지 표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 미만으로 갈라져서 버려지는 표들이 모두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통당의 의석을 보태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1대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시민을 위하여에서 예비당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당원 모집 신청을 받은 후에 그걸 기초로 해서 정식 당원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칸이랑 댓글에 고정해둘 거고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개인정보를 쭉 적어주세요.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락이 가면 잘 받아주시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